자, 이번에 196쪽에 이제 문제 12번입니다. 자, 다음은 자, 거주자 갑의 재산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 주택분. 자, 종합부동산세는 이건 아까 했네요. 한 거고. 자, 죄송합니다. 자, 13번 가야죠.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적용한다. 즉, 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둘다 국세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항상 어디? 주소지, 세무서가 되겠죠. 두 번째,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 연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300이다가 아니고 100분의 150이죠. 그래서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죠. 세 번째, 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이를 준용한대서 재산세의 비과세와 감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와 감면이 똑같아요. 그래서 재산세 비과세 감면은 종합부동산세와 같다. 네 번째, 재산세 분리과세되는 토지는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죠. 이때 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건두 가지예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 이에 해당합니다. 5번.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 기준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70세 이상이고 해당 주택을 3년간 보유했다고 하면 법령에 따라서 산출된 세액에서 그 산출된 세액에 자, 연령별 공제를 곱하죠. 다만 장기 보유는 안 돼요. 왜?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장기 보유는 해당이 없겠죠. 이제 정답이 2번 100분의 150까지가 그 세부담의 상한선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14번으로 가죠. 다음 중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내용에다 틀린 것은 1번. 자, 과세 기준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을 초과한 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초과요. 기타의 경우는 6억이 초과가 되면 되죠. 두 번째, 1세대 1주택자 중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산출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40을 곱한다. 왜냐면 이제 장기 보유가 최소는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자, 5년 이상 보유하면 20% 공제요. 10년 이상 보유하면 40%까지 각각 공제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합계가 전연도세액의 150%를 초과하면 초과세액은 없죠. 그래서 이게 세부담 상한선인데 조심할 건 특히 주택은 이 상한선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달라요. 그래서 재산세는 주택의 가격별로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이 있지만 이 종합부동산세는 다 똑같이 100분의 150이 그 세부담의 한도가 되게 됩니다. 네 번째, 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0.5부터 2%까지 초과 누진세율인데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이 초과 누진세율은 뭐 신경 쓸거 없어요. 그냥 일단은 종합부동산세는 전부 다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이거죠. 다만 가감 조정은 없어요. 그냥 초과 누진세율만 되어 있지 절대 별도의 가감 조정은 없습니다. 네 번째, 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0.5 했죠. 5번. 자, 오피텔의 경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에 포함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 아니에요. 이게 오피텔이라고 해도 이게 주거용이었다면 주택으로 봐서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주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되어 있고요. 자, 15번으로 가볼게요. 넘겨서. 다음은 주택이에요. 1세대 5주택입니다. 엄청 부자입니다. 자,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째, 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이것은 종부세 부과하지 않죠. 다만 조건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해야 돼요. 또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 주택건설업자가 건축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얘도 제외하죠. 세 번째,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 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역시 제외합니다.
네 번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한 1주택. 이거 아니에요. 이게 수도권에 있건 뭐 수도권 밖에 있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일단 다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죠. 5번,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역시 마찬가지 제외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밖에 있건 안에 있건 관계없죠. 자, 이제 16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죠. 1번. 자,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를 적용 시 소실, 도계, 노후로 인해서 멸실되어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한 주택에 대해선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 날부터 보유 기간을 판정합니다. 즉, 당초 취득한 날부터 기간을 판정한다 이거죠. 근데 1번은요, 제가 이제 다음에 그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울 건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주택 보유 기간은 종합부동산세가 됐건 양도소득세가 됐건 똑같이 적용되게 되고요. 두 번째, 자,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를 적용 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선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예요. 조심할게. 상속받은 날부터 아닙니다. 언제? 피상속인, 사망하신 분이 당초 취득한 날부터 기간을 판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1세대 1주택자로서 단독 소유한 경우에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3억을 빼요. 그다음 6억을 또 빼요. 그다음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과세 기준은 현재 만 7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는 산출된 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연령별 공제를 곱한다. 아니죠. 나이가 60세 이상은 10%요. 65세 이상은 20%요. 70세 이상은 30%가 공제되죠. 그래서 지금은 70 넘었으니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네요. 5번. 만 60세 이상이며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연령별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고 5년 넘었으면 둘다 중복해서 중복 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자, 17번으로 갑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내용 중 틀린 거죠. 1번.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범위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범위와 다르다. 그죠? 왜냐면 재산세는 이제 이 주택에 대한 얘기를 다시 좀 할게요. 하게 되면 이제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주택의 정의는 같죠. 주택이 뭐 사실상 주거용인데 다만 이 주택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달라요. 그래서 재산세의 경우는 과세 대상 주택이 일반 주택도 있죠. 그다음에 고급 주택도 있죠. 그다음에 있는 게 별장도 있죠. 이렇게 다 해당이 돼요.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주택은요, 일반 주택하고 고급 주택만 해당하지 별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하고 고급 주택만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관할 세무서장은요,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되면 분납할 수 있죠. 그래서 재산세도 500만 원 초과인데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이 500만 원이 초과되면 돼요. 세 번째, 과세 기준은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해선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토지는 없고 항상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이 공제가 있지 절대 토지는 이런 연령별 공제 같은 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답이네요. 네 번째, 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할 때 준용한다. 즉 똑같아 이거죠. 그래서 재산세 감면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 감면 규정은 둘다 동일합니다. 똑같이 적용되게 돼요. 5번. 자, 법적 요건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는요, 과세 기준은 현재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또 넘어가서 자, 문제 18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2017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금액이 각각 오른 건 얼마냐? 자, 가보니까 단독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공시 금액은 1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격이 필요급하다. 그러면 이 지금 과세 표준 뭐라고 했어요? 그럼 재산세 이 과세 표준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해당 재산의 시가 표준액이에요. 표준액 곱하기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요. 이렇게 곱해서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죠. 자, 종부세의 경우는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 합계죠. 공시가격 합계 금액에서 지금 1주택이니까 3억을 빼고 6억을 빼요. 곱하기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요. 곱해서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그럼 해봅시다. 그럼 지금 이제 주택 금액이 10억 원이니까 그럼 재산세는 이제 시가 표준이 10억이에요, 10억. 자, 10억 곱하기 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예요. 얼마인가요? 6억, 6억. 그럼 재산세 6억입니다. 그럼 종부세는 어떻게 해요? 10억에 10억에서 3억을 빼고 6억 빼면 1억이네. 1억이고 1억 곱하기 얘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 80%예요. 얼마예요? 8천만 원.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8천만 원이죠. 그래서 재산세는 6억, 종부세는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구하는 방법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정답은 5번이겠네요. 자, 19번으로 갑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겁니다. 1번. 자,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3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혼인자별로 각각으로 본다. 3년이 아니고 항상 5년에서 항상 동거봉양과 혼인은 둘다 5년 동안 법정 유예기간이 존재하죠. 그래서 5년 동안 존재합니다. 그 답. 두 번째. 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요, 국내에 소재는 토지에 대해선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해서 각각 과세하죠. 세 번째. 자, 별도 합산과세 대상인 경우는 국내 소재는 당해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80억을 초과한 자죠. 그래서 별도 합산은 80억, 종합합산은 5억. 자, 네 번째.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기준을 현재 세대원 중한 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 금액에서 자, 3억을 빼고 6억을 빼죠. 1주택자니까. 거기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요. 다만 그까지 곱해서 계산된 금액이 0보다 작으면 그 금액은 0이 돼요. 0이 되면 과세가 될 일이 없죠. 5번. 자, 종합 합산 과세 대상 경우 국내의 소재는 당해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액 합산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 자입니다. 결국은 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5억, 별도 합산은 80억, 주택은 6억. 단그 주택이 1세대 1주택이었다면 9억 원이 초과된 경우에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0번도 가볼게요. 다음 중, 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죠, 1번. 자, 과세 기준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초과한 법인, 뭐 개인 법인 똑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낼 의무가 있죠. 두 번째, 혼인이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합가로 1세대를 구성하게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혹은 합관 날부터 5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합관 자별로 각각으로 봐요. 그래서 항상 동거봉양과 혼인은 몇년 동안요? 5년 동안 무조건 각각으로 봅니다. 세 번째,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국내의 소재는 해당 대상 과세 대상 토지에 공시가격 합한 게 5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역시 개인 법인 똑같습니다. 납부 의무가 있다. 5번, 4번 또 나오네요.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요, 산출된 세액에서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할수 있어요. 또 이런 중복에서 공제할 수 있죠. 근데 안 된다가 아니고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4번이 잘못됐고. 5번.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선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도 부과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빼요. 즉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빼야 돼요. 이걸 안 빼게 되면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은 전부 다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이제 21번하고 22번 한번 해보십시오. 직접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저는 23번으로 갑니다. 23번. 자, 이제 토지에 대한 건데, 자, 종합부동산 대상 토지에, 자,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자, 납세자는요, 국내에 소재는 당해 과세 대상 토지에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 자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쵸? 두 번째, 납세자별로 해당 과세 대상 토지에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하죠.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이 돼요. 0이 된다는 것은 과세하지 않겠다 이거죠. 세 번째, 2017년도 자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은 자 공시가격 초과액에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한 가액의 0.75부터 2%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네 번째, 자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선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합니다. 왜안 빼면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5번,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의 합계가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했다. 아니죠, 100분의 150이죠. 100분의 150 초과하면 초과세액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100분의 300이 아니고 100분의 15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 이게 다예요. 딴거볼거 없고요. 자, 넘겨봐요. 또 24번. 얘는 별도 합산에 대한 건데 보죠.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틀린 거죠, 1번. 자,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경우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을 공제해요. 다만 여기다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범위 내에서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하는데 현행법상은 100분의 80이 되죠. 세 번째, 2017년도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은 공시가격 초과액에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하고 5%부터 7%, 이거 엄청 많죠. 그래서 5가 아니고 0.5부터 7이 아니고 0.7, 그래서 0.5부터 0.7%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답이네요. 4번. 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자,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선 해당 대상 토지에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빼요. 이걸 안 빼면 역시 뭐가 돼요? 이중과세니까 항상 주택이 됐건 토지가 됐건 무조건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다 뺍니다. 5번. 당해년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과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의 합계가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었다. 즉 100분의 150이 넘어가면 그 초과세액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25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죠. 1번. 자, 주택분 재산세는요, 주택별로 개별 과세하죠. 그래서 주택은 주택별로, 소유자별로 각각 개별 과세예요. 다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요, 전국의 주택 가격을 다 인별로, 개인은 개인별로고 법인은 법인별로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상가나 사무실 등의 사업용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별장은 주택으로 봐서 재산세는 과세하지만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죠. 그렇죠. 세 번째, 농지, 목장, 공장 용지, 임야 및 골프장과 고급 락장 토지는 재산세만 과세하지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 과세이나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이를 합산 과세한다. 아니에요. 모든 세금은요, 어떠한 경우도 부부 간에 합산 과세한다, 세대별로 합산 과세는 없어요. 다만
부부간에 합쳐서 따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택 수혜 판정. 그래서 양도세에서 너희 집이 주택이 하나네, 두 개네. 요거 따질 땐 부부간에 합쳐서 따져요. 하지만 그 외에는 절대 부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 답이네요. 5번. 별도 및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소재지 관할, 시군 관할 내 소유자별 합산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소유 토지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면 됩니다. 자, 26번으로 가볼게요. 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겁니다. 1번. 자, 주택 외에 건축물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일반 건물은 과세 안 합니다. 두 번째,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 즉 6억이면 6억, 9억이면 9억이에요. 초과된 자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과세한다. 방금 얘기했죠. 무조건 인별과세지 어떠한 경우도 부부합산, 세대합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 별장에 대해서는 단일세를 적용해서 몇 프로? 4%. 4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된 가격을 기초로 해서 세액을 산정합니다. 그렇죠. 5번,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 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 부과하지 않죠. 이때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이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똑같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돼요. 답은 2번이겠죠. 그래서 절대 어떠한 경우도 부부합산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8번으로 가볼게요. 28번. 다음은 재산 보유세에 관련된 설명이다. 내용 좀 잘못된 건데요. 자, 보죠. 재산세 종부세인데 첫째 과세 기준은 똑같아요. 둘다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그죠? 둘째 납부 방법인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요. 자,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다. 근데 원칙을 물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보통 징수 즉 쉽게 정부 부과 과세해야죠. 다만 선택해서 신고 납부 가능한데. 세 번째 재산세는 소액 징수 면제를 적용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소액 징수 면제를 배제하죠. 다음 둘다 세부담 상한선이 있는데 조심할 건 상한선이 있긴 한데요. 조심할 게 뭐냐면 상한선이 똑같지 않죠. 5번 자 분할 납부 역시 둘다 있죠. 다만 그 기간이 재산세는 45일 내고 종합부동산세는 2개월 내 각각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점과 공통점들 답은 2번이 될 거고 자 문제 29번 갑니다. 다음 중 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 번. 자, 과세 기준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둘째, 지방세 특례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에 비과세나 과세면제 또는 경감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이를 준용한다. 얘도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얘도 맞는 것 같네요. 네 번째, 관할 세무서장은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결정해서 당해 연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부과한다. 이건 틀렸죠? 그래서 잘못된 거는 하나입니다. 하나. 4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2번 정답. 그래서 4번이 아니고, 죄송해요. 정답 2번입니다. 해설은 잘 해놓고 그 4번을 하면 안 되지. 정답은 2번. 한 개, 한 개, 한 개. 니들 보면 틀렸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가보게요. 30번도 가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가 2017년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1번. 과세 기준 현재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인 자. 틀렸죠? 일단 주택은 최소 6억이에요.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6월 1일로 하죠.
세 번째,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5억 원이다. 이 경우, 5억 원이 1000분의 3이다. 아니요, 1000분의 5죠. 왜?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0까지니까. 네 번째, 세무서장은 납부할 세액의 1000만 원 초과되면 물납할 수 있다. 물납 안 됩니다. 5번,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가징수할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도 구분해서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한다. 요거는 재산세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고지서 받는 세금은 다 똑같아요. 언제까지? 전부 다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해당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겠죠? 자, 32번으로 갈게요. 32번. 자,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내용. 잘못된 겁니다. 1번. 자,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와 주택으로 물납할 수 있다. 물납 안 된다니까요. 물납되는 건 오로지 딱 하나, 재산세만 됩니다. 두 번째, 관할 지방자치단체는요,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해서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0월까지 부과한다. 이거 죄송한데 고칠게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관할 세무서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지자체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오타입니다. 그래서 2번,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관할 세무서장은요, 이렇게 좀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맞지는 맞아요. 12월 1일부터 10월까지 부과징수한다.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보죠. 대신 감면받는 금액은 부가세가 없고요. 네 번째, 관할 지방자치단체는요, 과세 대상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결정할 경우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지 잘못 부과하면 수시로 다시 재부과할 수 있다 이거예요. 5번,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요, 개인의 경우 거주자는 거주자의 주소지, 그죠? 비거주 어디? 국내 사업장. 왜?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하면 어디? 사업장에서 부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죠? 자, 33번도 갈게요. 다음은 2017년도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자료이다. 이때 자 분납 금액과 분납 기간이 오른 거. 일단 분납 기간은 2월 15일까지예요. 그죠? 아, 2월 14일까지지. 왜? 12월 15일까지가 납부기 아니고 그때부터 2개월 되니까 그 다음 연도 2월 14일까지예요. 그다음에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 초과됐어요. 그럼 반토막만 내면 돼. 반토막. 얼마인 돼요? 그죠? 반토막이니까. 아니, 2월 15일까지네. 죄송합니다. 2월 15일까지 분납이 되고 2개월이니까 되고. 다만 그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1000만 원 넘었으니까 반토막, 그죠? 반 이하니까 11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2월 15일까지고 1100만 원이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됐죠? 자, 3번일 테고, 자, 빨리 갈게요. 자, 똑같은 건데 34번 갑시다. 다음 중, 자,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법 규정에 넣을지 않은 걸 봐.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아니죠. 원칙이 정부부가 과세고요. 예외는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납세의무자가 거주자는 어디? 주소지입니다. 주소 없으면 뭐죠? 거소지 세무서가 돼요. 세 번째,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 초과되면 분납 가능 금액은 100분의 50 이하 금액이 되죠. 그래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 도로하천 제방구거 유지묘지 같은 건 종부세 부과하지 않죠. 왜? 재산세가 비과세는 똑같이 종부세도 비과세 가능하죠. 5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요 지방세법상 주택이 돼요. 다만 별장은 제외됩니다. 정답은 1번이 돼야겠지요. 자, 35번 갑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맞지 않는 것 1번. 자, 종업원의 주거의 공화기관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해서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은요,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죠. 두 번째, 자, 역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호칙이에요.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에요.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의 500만 원 초과할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로부터 2개월 내에 분납한다. 그죠? 예, 국세니까 이제 지자체하면 안 돼. 자꾸 세무서장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 세액과 별도 합산 세액을 합해요. 그래서 계산은 각각 합니다. 다만 부과는 한꺼번에 부과하죠. 네 번째, 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어디? 주소지로 합니다. 그죠? 5번 답인가 본데. 자, 모회사 A 법인과 자회사 B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A 법인과 B 법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을 차감한다. 그건 아니에요. 개인은 개인별 과세, 법인은 법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인별과세, 개인은 개인마다 과세, 법인은 법인마다 각각 과세예요. 그럼 지금도 A 법인, B 법인 각각 과세 이제 둘다 합쳐서 세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37번 가볼게요. 자, 거주자인 개인이 토지 또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는 설명 중이다. 틀린 거죠, 1번. 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보유한 경우 재산세, 종부세 모두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합니다. 그죠? 인별 합산이니까. 두 번째, 일반 영업용 건축물은 재산세만 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는 개별주택 가격 전액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요, 6억을 빼죠. 그게 단독 수요면 3억을 더 뺍니다. 그래서 그 초과액에 대해서 과세해요. 네 번째,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용으로 쓰는 토지는 재산세, 종부세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 아, 과세 대상이다. 아니죠. 터미널은 분리과세니까 재산세는 과세가 돼요.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답이네요. 5번. 개인이 여러 개 주택을 보유했어도 재산세는 주택별로 과세해요. 근데 종부세는 어떻게 합쳐서 한꺼번에 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답은 4번.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뭐한 문제 났는데 참 되게 많네요. 자, 39번입니다. 다음은 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도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그죠?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가 돼요. 두 번째, 자, 도로하천 제방국어 유지 묘지는 종부세 과세하네요. 왜? 재산세가 비과세니까 종합부동산세 똑같이 비과세 됩니다. 세 번째, 여러 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는 개별 주택 가격 전액에 대해서 과세, 단 종부세는 6억 초과분이 과세. 네 번째,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경우 자연보존지구는 재산세는 비과세지만 하지만 종부세 과세한다. 아니, 둘다 비과세예요. 자연보존지구, 즉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이 비과세되게 됩니다. 답이죠. 5번. 자,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된 개별 주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이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이래요. 즉 공시가격이라는 얘기는 정부가 고시한 금액. 이걸 지방세 뭐라 합니까?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죠. 뭐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뭐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책에 뭐 번호가 40문제, 40분까지 있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풀면 아마 대부분 다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216쪽으로 가면 양도소득세인데 지금 뭐 시간상도 그렇고 양도세는 기분 좋게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그좀 부담이 되더라도 예습을 좀 해올게요. 그한 60분까지는 넉넉하게 60분까지는 예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좀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서두에 얘기 말씀드렸지만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